오늘은 포트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승 그리고 이제 사칙연산 중에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가로를 활용하는 방법 그 포트란 내부에 내장된 내장함수 삼각함수 루트 지수 로그함수 또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배운 것처럼 파일에서 뉴 파일을 클릭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프로그램 이름에 변수에 적당한 코멘트를 써서 코드를 같이 공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코멘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코딩 길이가 길어지면 어떤 단락의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들여쓰기를 해서 그게 하나의 부분이 되는 걸 이제 알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좋겠습니다. 또 변수명을 사용할 때에도 의미 있는 변수명을 사용을 해서 그 변수명을 보고도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면에 계산이 넘어갈 때마다 중간중간에 화면에 중간 값들을 표시를 해서 혹시라도 이제 에러를 사전에 잡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프로그램 이름 붙이고 두 번째 줄에는 항상 인브릿이 넌 해서 변수명을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 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 또한 닥터 자넷이 얘기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다음 카페 VFUN에 들어가시면 3천여 명의 회원들이 노하우들이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동영상만으로 만족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 가시면 많은 자료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 x, y, z 변수 x는 1.0, y는 0.0, z는 2.0, y가 4.0이네요. 그래서 answer 답은 더하기 y 나누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x 더하기 y 나누기 이 개념이랑 같은 겁니다. 화면 출력 쓴 캘큘레이터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번째 주제 뭐가 있나요? 아, 여기서 원인이 생겼는데, 요 숫자들이 나오게 하는 거는 옵션에서 텍스트에서 show line number를 보여주면 이그 라인의 줄 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타를 넣는데 이게 Z입니다. 에러가 없죠? 컴파일 시키고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답은 3.0이 나왔네요. 3.0이 맞나 볼까요? 더하기 4 나누기 2는 3.0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X 더하기 Y를 그러면 이 가로가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1 더하기 4는 2.5가 나오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왔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해보시면 의미들이 조금 달라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가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런데 내장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크 탄젠트, 앱솔루트, 이제 절대값, 스퀘어 미터, 스퀘어 루트, 스퀘어 루트, 그리고 이런 로그 함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구할 때, 여기서는 라디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180 나누기 파이. 그래서 이거 디그리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실수 A하고 파이 프린트 화면 출력입니다. 0에서 90도 사이 값을 입력해라. 입력을 하고 파이는 4.0 곱하기 아크탄젠트 1도 화면 출력 사인 어브
연결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제조래. 에라가 45도. 이쁜거는 이제 하는 거죠. 용역하면 3에서 1이면 음성은 박. 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여기서는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값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떴습니다. 그래도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다. 1, 2, 3 중에 제가 1번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2번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3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맞네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퀄이 두 개가 있으면 같다는 거고, 그것은 슬래시하고 이퀄이 있으면 not equal 작다, 같거나 작다, 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이제 기호로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x는 이보다 크고 y는 이보다 큰 경우에 어떤 수식이라든지 조건식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x는 y보다 크고 y는 z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쓰고, 아니면 x는 10보다 작고 y보다는 10보다 크거나 x는 20보다 클때 어떤 두 something을 하라는 이런 조건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을 세 가지를 썼는데 그걸 뭐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1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은 10보다 크다. 다음에는 9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0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끝나는 거죠.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실제 변수가 0인지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x가 0. 근데 이거는 만족스러운 테스트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는 정수를 인티저로 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만 실수에서는 0이 정수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수의 절대값이 미리 정한 값보다 작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0.00001보다 작으면 0하고 같다고 이제 인식을 해야지,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게 무한반복을 안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지니어인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0.0001% 이내에 실험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맞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칭, 그 연산, 곱하기, 나누기, 또 우선순위를 먼저 할수 있는 가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루트,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코딩한 것들, 더하기, 빼기, 더하기 한 거하고 나누기, 가로 한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문을 1, 2, 3을 썼을 때 방법하고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